일단은 우리가 오늘 단어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고요. 단어라는 것은 알파벳의 조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알파벳의 조합. 그리고 얘네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면 우린 얘를 단어라고 불렀고, 그리고 얘는 8가지 품사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자, 이 품사의 종류는 명동에 형부가 있었는데, 그 형부의 전 직업이 전접 뭐였다? 대감이다 해서 명동형부 전접대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명동형부 전접대감 명동에 형부가 있는데 전 직업이 대감이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대명사, 감탄사라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그거 하다 말고 우리 성분의 개념을 갑자기 했는데 성분. 성분이라는 건 뭐였다? 성분이라는 것은 바로 역할이었다. 역할. 그렇죠? 문장에서 품사가 할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성분이라 불렀고 얘네들은 다 뭐로 끝났다? 어짜로 끝난 놈들이었다. 총몇 가지 있었다? 역할이 6가지가 있었다. 역할은 총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 한번 얘기해 본다면 첫 번째는 주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서술어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목적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보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식어라는 게 있고, 마지막 연결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각각의 품사가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할수 있는지, 품사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각각의 팔품사가 무슨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겠습니다. 명사가 문장에서 할수 있는 역할은요. 명사가 문장에서 할수 있는 이 역할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죠? 주어? 서술어? 안 되죠. 주어? 목적어? 보, 주목보. 알겠어요? 주어가 할, 명사가 할수 있는 역할은 주목보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 명사가 문장에서 할수 있는 역할 뭐라고요? 주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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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보. 누가 한다? 명사가 한다. 주목보, 주목보, 주목보.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 주어나 목적어나 보 역할을 한다. 동사는 서술어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술은 동사, 동사 서술어 같은 거다. 형용사가 문장에 사는 역할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첫 번째, 이 중에서 보호합니다. 보호. 보호의 기능을 할수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지 넣고 그걸 형용사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하나 또 있습니다. 누가 있죠? 이 중에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수식어. 근데 형용사는 수식어로 쓰여질 때는 꼭 명사만 꾸며줘요. 명사만 전단막 합니다. 명사 꾸며줘요. 명사만 꾸며줘요. 됐어요? 좋습니다. 부사는요? 부사는 수식어입니다. 근데 수식어예요. 그러면 형용사도 수식어고 부사도 수식어면 수식어 자리에 아무거나 막 써도 되나? 아니에요. 명사는 형용사가 꾸며주지만 부사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줍니다. 명사 빼고 다 수식해요. 즉 부사는 좀만 더 자세히 쓰면 부사는 부사도 꾸며주고 부사는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도 꾸며주지만 부사는 명사를 꾸며주지는 않습니다. 왜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니까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수식어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꾸며준다. 전치사는요? 전치사는 무슨 역할이에요? 전치사는 역할이 없어요. 전치사는 혼자는 역할이 없습니다. 전치사는 혼자는 아무런 역할이 안 되고요. 전치사는 명사랑 같이 다녀야 돼요. 기억나죠?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묶여지면 우리가 얘를 전명구라고 부르는데
전명구는 문법 이름입니다. 전명구. 우리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줄임말. 전명구 이렇게 불러요. 전명구. 그냥 줄임말이에요. 전명구. 전사 플러스 명사의 줄임말. 얘네들은 이제 역할이 생깁니다. 전명구가 역할이 있어요. 전치사는 혼자 역할은 없지만 전명구가 돼야지 역할이 있고요. 그 전명구의 역할은 수식어입니다. 수식어예요. 전명구는 수식어가 됩니다. 전명구 수식어는 형용사처럼 명사도 꾸밀 수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장소나 시간 같은 부사가 됩니다. 수식어 다 됩니다. 이렇게 막 명사 수식도 되고 단순 명사 나머지 것을 꾸며줄 수도 있어요. 접속사는 역할이 뭘까요? 접속사의 역할은 이 중에서 연결어겠죠. 연결어! 대명사의 역할은 역할? 명사랑 역할은 똑같겠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니까 어차피 이 대명사도 역할은 똑같겠지, 명사랑. 그러면 뭐가 되죠? 주목보. 그렇죠. 주목보, 주목보, 주목보. 감탄사는 신경 쓰지 말아라. 감탄사 수식어인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끝이에요. 각각의 품사 역할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